안녕하세요. 아트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네 번째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좌도 딱히 큰 강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채색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그냥 사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포토샵 스케일도 들어가는 거 없고 그냥 네 번째 시간이나 비슷하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거를 요번에 이제 이 레이어를 그릴 차례예요. 좀 더 선명해졌죠? 네. 확실히 선명해지니까 어디를 제가 그렸던 거 어디를 고쳐야 될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 코가 인물에 비해 많이 작네요. 코를 일단 키워볼게요. 요거는 설명드렸을 때 L 단축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패드 값 주고 그러면은 경계선이 모호해지죠. 복사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그러면은 복사 붙여짓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코를 늘리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과 후가 좀 차이가 나죠.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따가 수정하고. 그래서 그려 나갈게요. 일단 눈. 이제부터는 확대를 하고 그려야 돼요. 확대를 많이. 사이즈는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53. 이번 사진에서는 눈꼬리가 좀 더 아래로 젖었는데 저는 옆으로 좀 젖었네요. 이거를 좀 이제 수정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집중하면 말을 제대로 못해갖고, 아 물론 평소에도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집중하면 더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지루하더라도 봐주세요. 눈동자. 빛이 맺히는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눈을 제일 먼저 그리면은 그림 그릴 맛이 나더라고요. 일단, 뭐라 그래야지? 그림에 있어서 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것만 잘 그려도 그림 그리는 맛이 살아나요. 왠지 모를 뿌듯함?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네, 눈만 잘 그려도 그렇게지만, 그래요. 그리고 눈동자 보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보면은, 여기, 눈동자 옆에 보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 여기 하얀색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요 점점 갈수록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경계선? 이 경계선을 이렇게 밝게 해주면 그림에 생동감이 더 생긴답니다. 더 뭐라 그럴까? 눈동자 같이 보인다?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속살 같은 게 있잖아요. 핑크색 도는 여기도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빛이 맑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뭐 이 정도면 나쁘잖아요. 소스 그리다 보니까 원본 사진보다 눈이 좀 더 커진 것 같네요. 아이고, 좀 난감하네.
위아래로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작아진 느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엔 조금 이런 식 이런 식 좀 작아야겠다. 이렇게 눈썹 같아 보이죠? 다음에 좀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성한이 많이 그리다 보면은 빛이 머무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일 화살표.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은, 여기 밝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은 사진들은 보통 여기에 보면은, 예. 뭐 바깥에도, 그러니까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빛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만 캐치를, 요것도 캐치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네, 좋아요. 근데 너무 거기를 하얗게 갖고 부각되게 하면은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그 뭐지 밝기랑 비슷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딱히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어서. 정말 이 세상에는 잘 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아라는 소리도 나오지만 좌절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좌절. 그리고 눈썹 방향이 보통이에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눈썹의 방향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이는 부분쯤에서 얘가 이렇게 만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얘가 또 이제 눈썹 방향에 이런 식으로 되는 방향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게 얘랑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과 계속 이제 교차 이런 식으로 해서 눈썹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것만 알고 숙제하고 보면서 그려도 이해 실수 편할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피부도 결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표현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 저희는 빨리빨리 그냥 그리는 걸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아랫부분도 그러면은 여기도 빛이 많이 맞죠. 그러면 하얗죠. 그러면 이 하얀 빛도 얼굴을 타고 와서 여기도 밝겠죠. 근데 너무 밝게 해주면 안 돼요. 적당히 밝게. 아, 여기가 밝아지는구나 정도. 그 나중에 수정해도 되니까. 여기에도 빛이 밝네요. 그리고 여기서 빛이 밝고 밝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쪽 반대편도 해볼게요. 일단 그리고 중원중 저장하는 습관.
눈도 한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코로 넘어가야 되는데 코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키웠나? 코를 너무 키운 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더 줄여야 되나? 너무 어두운데 아마 이거 더 사진 선명해지면 더 어두워질 거예요 이거는 그냥 냅둘게요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입술 입꼬리 여기가 어둡겠죠? 그 입술과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만나는 경계선 부분도 어둡죠.
여기가 너무 어두워요. 너무 경계해지고 정도면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입술은 좀 더 선명한 사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흐릿해갖고 좀 힘들어요.
어두운 색으로. 이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한가? 경계를 뚜렷하게. 여기 반사광이 비치어서 이렇게 색이 좀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인 따라가면은 어두운 게 아니라 이쪽 계열 색깔이 아니라 밝은 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흰색이 반사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좋아요. 물론 이렇게 안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무 뭐라고 해야 돼? 뚜렷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흐릿하게 해주는 거죠. 살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귀를 해볼까요? 이거 오늘도 50분이 지났네요. 이거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 또 이제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